자, 증권사 객장에서는 오늘장 공략주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요? 서울 WM센터 유진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전진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장 공략주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네, 저는 P&E 솔루션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131390이고요. 2차전지 및 공정장비 업체이자 이제 최근에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상승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전기차 충전소랑 2차전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용 급속 충전기를 전국 20곳에 20기에 이미 구축 중인 상태고, 최근에 이제 전일 정부 사업을 통해서 이를 확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충전 서비스 육성 사업에서는 현대 및 기아차를 포함해서 500여 곳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최종으로 281곳의 급속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그룹에서 지금 이 서비스 육성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과 전기차 충전소 사업의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이제 P&E 솔루션이 상승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모멘텀은 2차 전지인데요. 특히 스웨덴의 노스볼트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 5일 141억 규모의 노스볼트향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 시장에서는 이번 달 2차 전지 점검 장비인 포메이션과 관련된 추가적인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루머나 그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노스볼트사에서는 폭스바겐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해당 공급 계약 이후에 이제 P&E 솔루션의 유럽 전기차 업체로 추가 진출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급적인 측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기관이 자영업을 지속 매수를 했고, 이제 달로 봤을 때도 4달 연속 기관이 순매수 중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떻게 전일 상승세가 조금 강했었는데 사모펀드나 이제 보험 투신 쪽에서 막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좀 주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차트를 봤을 때는 1월 지금 21일에 전고점이었던 26,150원을 찍고 지금 3월 9일까지 19,500원으로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지금 살짝 그 엉덩이를 들면서 22,600원으로 전에 고점을 생성했는데요. 전일 22,600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60일 선을 뚫고 지금 올라갔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23,200원 정도인데, 23,2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2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그 종목이 P&E 솔루션이랑 포스코 ICT, 에스트레피, 라키캐스트 이런 종목들이 있겠는데, 다른 회사들을 제외하고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도 이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나오면서 9.9를 기록해서 다른 평균 퍼 한 2, 30 정도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시총도 지금 3,000억 정도로 조금 안정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왜요?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사실 어제 뉴스가 좀 괜찮게 나온 게, 네, 그 말씀드렸던 그 폭스바겐이랑 노스볼트사의 그 2차 전지 점검 장비 포메이션 공급 계약 관련된 뉴스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스가 사라지긴 했었는데, 만약에 그 뉴스가 이제 실제로 등장할 경우에는 P&E 솔루션이 약간 퀀텀 점프 같은 느낌으로 전일 고점을 무난하게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전기차 충전소 이른바 테마주라고 그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ICT, 휴맥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P&E 솔루션이 친구로 같이 움직이는데 P&E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진 연구원님, 앞으로 함께 계속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